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대개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고집이 세지고 시야는 좁아지며 심리적으로는 위축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도 늙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점점 더 유연해지고 당당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따뜻하고 온화하고 유머 감각까지 갖추고 있으니 다른 누구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선 자신부터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 해 한 해 해가 거듭할수록 걱정이 늘어가고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잔소리도 늘고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도 잦아지고 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면 아니 이것들이 내가 늙었다고 괄시를 하나 그렇게 괘씸해만 하지 말고 아 내 마음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당당하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연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이 들수록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데 필요한 관점 첫 번째, 숫자로 한계치를 묶지 마라. 내 나이에 그게 되겠어? 아, 야, 그건 젊은 사람들 하는 거지. 이러면서 해보지도 않고 나이 탓하며 한계를 그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시골로 귀향해서 옛날 우리 조상이 했던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최신 기술을 접목해야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도 품질 개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라고 말하면서도 누구를 만나도 습관적으로 나이부터 물어보고 연배가 비슷해야 말도 통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도 태어난 연도와 사는 지역을 표기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친해진다고 말이죠. 옛날 얘기만 하려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앉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 생각이면 차라리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 가서 친구 사귀면 될 일이지 온라인까지 와서 가지고 왜 같은 지역, 같은 연배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핑계로 나이를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겁니다. 나이 들수록 열린 마음 자세를 갖는 데 필요한 관점 두 번째, 확실한 것이 없어서 사는 게 재미있는 거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뭐 하나 안정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사는 게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해, 걱정이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래가 딱 정해져 있으면 사는 게 재밌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 알고 있다면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뻔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살아봐야 뭐 하겠냐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활력 있게 살아가려면 자신을 탐험가라고 생각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탐험가라면 그 모든 확실성과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그때그때 닥친 난관을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인생 사는 거 다 알고 뻔한 것 같지만 여전히 미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것들에 갇히지 않고 안주하지 말고 마음을 열면 불확실한 것이 불안하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활력소가 되고 호기심을 부르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인생의 탐험가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데 필요한 관점 세 번째,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만사 세용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잘 풀릴 때도 일이 꼬여갈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정상을 향해 뜀박질해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를 생각해 힘을 보충해 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을 잃어서 또 가족과 헤어지게 되어서 자식들이 골치를 썩여서 재산을 잃어서 인생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불행 때문에 넉넉히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분명히 바닥을 치고 위로 솟구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고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뻔한 말 같지만 진리 중에 진리죠. 우리 인생 분명히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다시 꽃 피울 날이 있다니까요. 난관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역경에 꺾이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데 필요한 관점. 네 번째,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다. 다양성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분법으로 흑백으로 갈라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은 첨예해야 되고 편이 갈라져 있어서인지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박쥐라고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마치 박멸이라도 해야 되는 몹쓸 전염병처럼 생각합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뭐 그렇게 해야 속이라도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말을 할 때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자신이 먼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고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보도 있고 성인군자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죠.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 둔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좀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고 동의는 할 수 없더라도 존재만은 인정해주면 괜한 적개심으로 자신의 마음부터 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나와 같은 편이라고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 없고 저쪽 편이라고 해서 악마도 아닙니다. 저는 편 가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니 생각이 달라도 같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중용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관대해지고 열린 마음을 갖게 돼서 우선 내 마음부터 평안이 찾아오고 괜한 적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만사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더욱 유연해지고 당당해지며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